그냥 절시하면 돼요? 네. 뭐 마사토 같은 분이 난 거네. 그냥 저랑 대화하시면 네, 돼요. 네네. 자, 하시면 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맞아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마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 마돈님이라고 채널 이름이 뭐죠? 나래의 여행 영상. 나래의 여행 영상이라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하는 기체가 뭐뭐 있죠 지금? 지금 매빅 3 프로 호텔 에보 2. 에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 일출 때 찍어야 돼요. 색감이 좋은. 그리고 아바타 3.5. 그렇게 갖고 있어요. 왜 카메라도 얘기하시죠? 왜? 카메라까지 가자면은 너무 많은데. 예전부터 사진을 좋아하시고 사진을 하시다가 드론을 입문하셨죠. 왜 드론을 입문하셨죠? 카메라는 삼각대라든지 카메라의 높이, 화각, 방향에 다 구애를 받는데 드론은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데서 화각을 잡으니까는 그리고부터 카메라를 못 잡아봤어요. 그렇답니다. 드론으로 오십시오. 아바타2 보러 오셨거든요. FPV 나오자마자 쓰셨고 아바타1도 쓰셨고 아바타1에 3.5인치로 개조한 것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네, 계세요. 네. 그런데 아바타2를 보러 오셨습니다. 아바타2는 가방 그대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옵니다. 아, 되게 실용적으로 되어 있네요. 네. 아, 이거는 그거는 제가 들고는 제가 있을게요. 에어3하고 똑같은 배터리 그거다. 한쪽 몰아주기 하는 거구나. 몰아주기도 돼요. 아, 몰아주기 되는 거네. 대신에 인아웃이 하나예요. C타입. 아, 그러네. 65W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면은 역충전이 돼. 헐! 반대로 나오는구나. 네, 반대로 나와.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렇네. 와, 가볍다. 그쵸, 가볍죠. 한 대만 배터리 껴보세요. 껴봐볼까요? 예. 엄청 가볍네. 와. 훨씬 가볍다. 네, 가볍죠. 굉장히 가볍네요. 비행해봐도 느낌이 딱 와요. 네. 스로틀을 쓰고 올리면은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는 느낌이 완전 가벼워요. 아, 카메라는 커졌다. 커졌어요. 아, 커졌네. 와, 좋다. 그리고 조종기. 조종기고. 아, 안테나가 없어졌다는 말. 네. 안테나가 없어지고 스틱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아,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랑 레이트 값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한참용지니까 스타일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비행하셔도 될 거예요. 아, 길다. 확실히 기네. 고글이 인테그라 스타일로 배터리 일체형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나왔구나. 이마에 그 압력이 가해지는 형식이라 조금 덜 얼굴이 망가지더라고요. 우리 쓰면은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 캡이 네덜레덜레 돼 있구나. 예. 한번 시동 한 걸 볼까요? 이거 그 어떻게 하는 거지? 전원을 켜시고요. 어디도 밑에 있어요. C타입 케이블 옆에. 네. 한 번, 두 번 길게. 한 번. 아, 이게 좀 예전보다 그 좀 꽉 눌러야 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갖고 켜졌고요. 얘도 세게 눌러야 돼요. 한 번, 두 번을 둘 다 세게 눌러야 돼. 한 번 누를 때도 세게, 또 한 번 누를 때 아, 세게. 그러네. 예전보다 다르네, 그렇죠? 좀 세게 누르게 바뀌었어요, 전부 다. 다 됐고, 요거 여기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죠? 아, 한번 켜봐도 돼요? 아, 그럼요. 들어볼게요. 여기. 아, 그러네. 예, 동그라미를 돌리시면은 조여집니다. 그리고 빗샘이 생각보다 없어요. 기울어주면은 더 붙을 수가 있어요. 빗샘이 없으면 됐고요. 됐고. 안테나 뽑아주시고요. 눈 맞춰주시고요. 그냥 돌리면 돼요? 네. 눈을 맞추는 그 숫자가 디스플레이에 아,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되네요. 예전에는 감으로 해야 되니까 좀 안 좋았잖아요. 네. 녹화는 눌러졌나요? 녹화?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출발하십시오.
확실히 조용하네. 뒤집어버리죠. 아, 저거 뒤집을 수 있을까? 잡는 데가 예전에는 높아서 편했는데, 아, 손바닥 착륙도 되겠다, 얘. 얘는 돼요. 예전에는 날개 밑에 손이 들어가게 됐는데, 여긴 날개가 아니잖아. 바닥이 있잖아. 한번 손 착륙하시죠. 할 것 같은데? 계속 내리고 있으면 착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 착륙이 되네.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마음에 드네. 그러네. 아무튼 첫 비행 느낌은 어떠십니까? 되게 편안했어요. 그 포장도로 달리는 느낌? 아, 포장도로, 포장도로 달리는 느낌. 보통 M모델을 하면은 출렁출렁출렁거리는, 얘는 그런 게 없네. 그냥 똑바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화면도, 고글 화면도 좋았고 편했고. 자,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고민을 얘기 안 왔어야 되는 건가? 네, 결국은 바꿀 것 같은데. 예, 이게 새로운 게 나오면은 확실하게 손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혼자서 모든 드론을 날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겹치는 드론은 잘 안 쓰게 되는 드론이 꼭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센서가 3개가 정도 있으면은 뭐 매빅만 쓰던지 에어만 쓰던지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바타 1과 2가 있으면 아마도 2만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바타 1에서 아바타 2로 필수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솔직하게 안 되는 입장이긴 해요. 실제로 비행해보면은 드론 소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아, 사람들한테 되게 민폐 끼치는 것 같고. 그쵸. 너무 미안할 때도 있고, 특히 뭐 이렇게 꽃 구경 가가지고, 아니면은 일출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위로 날아갈 때는 사실은 조금 마음이 많이 미안하고. 그 영월의 천문대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정말 사람들 조용한 아침을 느끼려고 하거든. 근데 거기서 윙윙거리고 날아다니는 거는, 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가면 아예 세배줌으로 뒤로 빠져버려. 쭉 빠져나가서 날리면 좀 덜 미안한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바타 같은 경우는 좀 시끄러운 게, 이게 소리 적어진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영상으로 만들겠지만 프로 크기가 같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바타 2에 있는 프로브를 아바타 1에 껴가지고 비행을 해볼 거거든요. 네.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저는 그런 영상들 만들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걸 본인이 먼저 시험해 주시니까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바타에 관심 있거나 아바타를 구입하셨거나 아바타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